안산 그린어스의 스타팅 라인업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성민 골키퍼, 김명재, 송수호, 박찬을, 유현승이 수비 라인을 구축하겠고요. 장혁진, 손기련, 강태욱, 조우진, 그리고 최전방에는 라울과 나시모프가 위치했습니다. 오늘 원정팀 안산 무궁화의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순 골키퍼, 이주용, 황도현, 김동철, 구대영, 그리고 미드필더 지형에는 박세직, 이창용, 김종국, 그리고 최전방에는 한익원, 김현, 이재한이 위치했습니다. 슬소리와 함께 KB 한화의 K리그 챌린지 2017 34라운드 경기 안산 그린어스 대 아산 무궁화의 맞대결 지금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안산 그린어스, 화면 오른쪽이 아산 무궁화입니다. 지금도 구대영이 잘 빼냈어요. 볼을 끊어냈어요. 구대영이 올라갑니다. 구대영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구대영의 오른발 올라갔어요. 헤더 벗어납니다. 구대영이 확실히 정말 빠릅니다. 급적인 슈팅을 가져가봤던 아산 무궁화 빨랐으나 네. 조우진의 수비 가담이 좋았습니다. 안산 입장에서는 좀 거액을 들여서 데리고 온 선수거든요. 그렇죠. 빠져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박세진이 잘 올라갔어요. 넣어줍니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넘어갔네요. 이거 한익원의 실수라고 네. 하긴 좀 그런데 좋습니다. 여기서 박세진이 잘 빠져들어갖고 이 선수 왼발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 잘 감았으나 이게 앞에서 바운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재한 그리고 한익원 두 선수 모두 서지 못했습니다. 라울 지금 잘 빼냈어요. 라울이 들어갑니다. 라울 지금 미끄러졌네요. 라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울 라울이 내줬고 슈팅 벗어납니다. 골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시모프가 네. 좀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터치가 너무나 좋았고 그렇죠. 사실 여기서 이창용이 미끄러졌어요. 네. 스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완벽하게 찬스가 났는데 여기서도 정말 완벽하게 패스를 줬거든요. 이게 골 장혁진의 오른발이 또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오른발로 뛰어졌죠. 뒤로 오른발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높은 볼. 오늘 안산이 정말 경기 잘하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 멀거리 펀치 박형순. 지금 정말 잘 때렸는데 박형순이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유현승이 주고 잘 들어가서 잘 때렸거든요. 네. 박형순이 슈퍼세이브 하나 해냈습니다. 이주용은 빠져줬고요. 김현의 오른발 골키퍼 펀치. 지금 황성민이 정말 대단한 세이브 하나 해놨습니다. 정면이지만 볼이 상당히 빨랐거든요. 키퍼 모두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때렸는데 지금 잘 끌어냈어요. 이주영 중앙팀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한익원 다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압박으로 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KB 한화의 K리그 챌린지 2017 34라운드 안산 그린어스 대 아산 무궁화의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이제는 화면 오른쪽이 안산 그린어스, 화면 왼쪽이 아산 무궁화입니다. 지금 라울. 잘 돌았죠? 김동철이 막아서는 과정 걸렸어요, 라울입니다. 걸렸습니다. 라울 벗어납니다. 이게 살짝 빗나가네요. 이번에는 라울이 골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여기서 슬쩍 빼내고. 라울이 예전에도 이 각도에서 골을 기록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코스인 듯한. 장혁진의 헤더 띄워줍니다. 아산이 지금 좀 지금도 잘 빼냈어요. 버텨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왼쪽 측면 뛰어줍니다. 뒤쪽으로 길게 나왔어요. 헤더 맞춰서 내보내는 김부관입니다. 김부관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분위기 가져오고 있습니다. 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흘러나간 볼 이재한 그리고 김현 지금 잘 때렸어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김현의 기술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슈팅까지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잘 잡고 잘 때렸어요. 사실 나가는 볼이었는데 이런 네. 거에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저렇게 끝까지 세이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쪽으로 김부관 필패스. 지금도 잘 끌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찍어줍니다. 잘 봤어요. 그리고 헤더 골! 선제골 뽑아내는 아산 무궁화. 스코어 1-0입니다.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재한이었습니다.
지금 이지한의 마무리도 훌륭했지만 네. 지금 이주용과 김부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서 이 뒷발로 빼내는 패스가 너무나 훌륭했고 이재한의 침투도 좋았고 네. 크로스도 정말 좋았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오는 탄력에 헤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박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재한 선수는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밀어넣고 왼발로 다시 한번 붙여줬죠. 헤더 흘러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민상기가 투입되면서 측면 윙백들을 조금 더 전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중앙 쪽으로 연결. 슬라이딩 지금 잘 끊어냈어요.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지금 홍동현, 김민성, 라울을 지금 빠졌어요. 라울에게 빠집니다. 라울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라울이 스피드를 나왔어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라울 태클에 막힙니다. 아 이거 끝까지 잘 쫓아갔습니다. 민상기가 네. 아 확실히 이제 90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라울 뒤로 흘러나갔고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34라운드 경기 안산 그리너스와 아산 무궁화의 맞대결 안산 무궁화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